동지가 가까워지면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는 한 음식점. 이곳에는 유독 오래된 단골 손님이 많은데요. 겨울 추위도 싹 잊을 만큼 진하고 뜨끈한 맛 때문입니다. 시골 맛 그대로. 둘이 뭐 따라 죽어도 모른다는 게. 한겨울 든든하니 보낼 것 같네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음식의 정체는 바로 쫄깃한 새알 동동 띄운 팥죽. 배부르면 이 팥죽 한 그릇 끝나게 맛있어요. 저 한 끼 해결. 날씨가 추워질수록 생각나는 팥죽 한 그릇. 그래서 이맘때 가장 많이 팔린다네요. 저기 얼마나 나가요? 이제 아무래도 한 솥이나 한 솥 반 정도 더 나가죠. 맛있는 음식은 그 재료부터 특별한 법. 붉은 빛에 자르르 윤기까지 흐르는 팥을 사용하는데요. 국산 팥이죠. 맛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훨씬 나아요. 맛있는 팥죽 만들기 1단계 바로 삶기인데요. 어? 그런데 이거 압력밥솥 아닌가요? 팥이 곡식 중에서 딱딱한 곡식이라서 일반 솥에 삶으면 이제 오래 걸리기도 오래 걸리고 잘 이제 톡 안 물러져요. 그래서 압력솥에 삶는 거예요. 부드러운 팥을 만들기 위해 압력솥에 30분간 삶아주면 진한 국물이 듬뿍 말랑말랑한 팥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계에 넣고 먹기 좋게 갈아줍니다. 갈아야죠 또. 팥 알갱이와 껍질이 고루고루 잘 섞이게 갈아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팥물을 솥에 담아 다시 한번 뜨끈하게 끓여내면 준비 완료. 삶고 갈아서 또 끓여요. 야 정말 맛있겠네요. 정성인데요. 한번 딱 끓여놓으면은 손님들 이제 오셨을 때 저희는 바로바로 그때 끓여드리니까 이제 끓여놓고 그걸로 이제 팥국물 부어서 팥죽을 끓여드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진한 팥물에 딱 소금 간만 해준다는데요.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 뭐 할머님들이 끓여주신 팥죽 있잖아요. 그런 맛으로 끓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다른 걸 뭘로 넣거나 그러진 않고. 오로지 좋은 팥과 그렇죠. 정성으로 끓여내는 팥물에 찹쌀로 빚어 쫄깃한 새알심까지 넣어주면 담백하고 진한 맛의 팥죽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따뜻하고 든든해지는 새알 팥죽. 한 입 먹고 싶어요. 새알심 많이 들어왔어요.